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여당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해결을 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 정세로 인한 안보 위기와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견의안 통과도 이루어졌는데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 건의는 대통령 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해임 사유들은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큰 실책이 없는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이자 무소불위 힘자랑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의회 폭주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또한 가결되었는데 검찰의 일원일 뿐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또한 가결되었는데 검찰의 일원일 뿐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습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되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추진 직전까지 갔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확인될 때에만 탄핵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중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방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생의 시간이고 경제의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엄중합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의 힘이 더 겸손해지고 더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신뢰는 정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더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 실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도 선생님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돼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에는 이 밖에도 많은 민생법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전지원법,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개정안 등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도심융합특구법, 미래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심항공교통법 개정안 등도 대기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 중점 법안이기도 하는 이들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오전에 가맹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가맹산업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완한 것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가맹점주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2배, 민생 회복 2배, 국민 행복 2배라는 정기국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총리 개인 건의안, 검사 탄핵안 등 헌정사상 초유 일들이 납득할 사유 없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그동안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국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억지와 불의를 이긴 한국 정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당이나 권력자도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가 함께 산적에 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핵의 고도화 등 안보위기 또한 세계적인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선택한 136명의 의원들께서
그 책임을 동의한 동료 의원에게 전가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이 겁박하는 이런 팬덤 정치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이런 이 패거리 정치로 이 상식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가 올바른 길로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헌정사상 최초 3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정기국회에서 이처럼 정치적 사안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벌써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2건, 탄핵안 1건에 이어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마저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거대 의석에 제1야당이 동원되어 정치 투쟁을 일삼은 결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맡겨주신 본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또다시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으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극한 투쟁 대신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두고 극강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